못 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화장실 가서 머리 수습하고 복장 단정하게 하고 와. 얘기 너무 끝나고 해. 죄송합니다. 작은 아주버님, 휘성이 어때요? 계속 토하고 설사해요? 가보지도 못하고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응? 재수인데 휘성이 걱정된다고. 괜찮은 거지, 휘성이 이제? 괜찮다고 그래. 이제 주사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열도 다 떨어졌고 설사도 멎었다. 가자. 병원 가서 주사 맞히고 막 데려왔어. 열 많이 내렸고 설사도 멎었어. 엄마가 걱정 말라시니까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해. 속상하다고 화장실 같은데 처박혀서 삑삑 울지 말고. 없습니다. 이성아, 귀엽네. 미안해. 사랑해. 선생님, 죄송해요. 일과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원장님께 말씀 안 드린 건 먼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 말해봐. 이유가 뭐야? 나금순 애가 있어요, 선생님. 애 엄마예요. 3살 된 아들이 있대요. 제가 그거 알았다고 저한테 막 시비 붙잖아요. 안 놀라세요, 선생님? 알고 있어. 예?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금순에게 샵에 얘기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나야. 아내미, 그래 안다니까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나금순을 미워해? 남편도 죽고 저 나이에 혼자 돼서 애 키우며 고생한 나금순이 안쓰럽지도 않아? 선배면 선배답게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줄 수 없어? 꼭 그렇게 같은 스텝끼리 서로 나쁠 키며 지내야겠어?